과당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이 이렇게 있어요. 설탕이야 뭐 다들 아는 거고, 포도당은 이제 뭐, 포도당은 당을 잘 정제한 거라고 할까요? 근데 과당은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라서 과당이라는데, 이 당분 중에 세 가지 당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설탕이겠죠? 예. 이 과당은 이렇게 체내에 이렇게 흡수를 하면, 간으로 이제, 간이라는 게 당을 이제 흡수 분해해서 당이 하는 역할은 이제 포도당이 돼서 포도당은 바로 흡수가 잘 돼가지고 바로 에너지가 되거든요. 우리 움직이는 에너지를 쓰는 게 당의 역할, 포도당이 그런 역할을 해요. 글루코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 떨어졌다. 힘이 없을 때, 당 떨어졌다 해가지고 사탕 먹거나 초콜릿 먹으면 금방 뭐 힘나고 그러는 것들도, 그래서 그런데 사실 설탕은 빨리 체내에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포도당은 체내에 금방 흡수가 되고요. 과당은 비교적 이제 설탕보다는 흡수가 잘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포도당이 밀입자가 이제 이렇게 완전체로 거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완전체 비슷하게 돼 있는가 하면 과당은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고 원자 전자가 그리고 설탕은 이제 전자가 두 개가 있어서 그걸 끊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과당은 주로 이제 이렇게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소화를 이렇게 시키는데요. 그런데 인슐린 같은 것이 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요. 우리 지방간이 왜 생기냐면 이 과당 같은 거를 과분하게 섭취해서 간에서 제대로 해체를 하지 못하면 그게 체내에 쌓이 간에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간에서 이렇게 지방간이 됐나? 삼겹살을 많이 먹어서 뭐 지방간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더큰 원인은 과당 섭취, 당분 섭취를 해서 당분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체내에 이제 이렇게 정말 지방이 쌓이는 것들도 우리가 당분을 섭취를 하면 그것이 흡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설탕이 체내 분해돼서 이제 포도당처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일부가 이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불어나고 지방이 더 많아지고 체중이 불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인슐린이 저항돼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잘 분비가 되지 않는다. 체내에 딱 맞게 분비되지 않는 것을 인슐린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보고 스님 과일 드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과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으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밥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당분이 많은데 거기에 과일 귤이나 이런 것처럼 달달한 걸또 먹으라고 그러면 그럼 과하게 섭취되는 거예요. 우리 과당에 또 다른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그렐린이라는 효소가 분비되게 해줘요. 과당을 먹으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뭘 먹었는데 또 배고픈 거예요. 아니, 먹었는데 배고파. 아니,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에 위장에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찼어. 그 정도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금방 먹어놓고 또 배고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고플 때그 효소가 분비돼서, 아, 너는 밥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먹고 났는데도 그것이 그 액이 분비가 되면 배가 부른데도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이제 위가 가득 찼는데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내게 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설탕, 당분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달게 먹으면 배부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 된장찌개랑 잔뜩 먹으면 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케이크를 이렇게 계속 먹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어도 배가 부른지 잘 모른다니까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렐린이라는 효소가 분비되면서 먹었는데도 배고파. 또 먹어. 또 먹어. 그러면 나중에 과식이 돼서 과체중이 되고 하는 것들, 그 원인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래에는 그 당분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달게 먹으면 이게 위가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효소 분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렐린이라는 게꼭 나쁜 건 아니죠. 저처럼 체중이 있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저는 24시간 그게 분비되는 것 같아. 얼마나 그 자꾸 먹고 싶은지 계속 분비되는 것 같아요.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장판의 역할을 해줘서 그렐린이라는 효소가, 그래서 이게 잘 분비가 돼서 잘 먹으면 그것이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또 근육질이 남자가 되게 하는데도 그렐린이라는 효소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헬스를 했는데 근육질 딱 이렇게 되는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비만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제 달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욕심이 생겨서 기도가 정말 잘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삼매에 들었으면 좋겠죠. 기도 삼매에 들었으면. 야, 금강경을 여시야문일시불, 아니면 나무라다나다라, 나는 신묘장구 대다라를 다 외우는데 나무라다나다라 이렇게 턱. 잠깐 5분 한것 같았는데 3시간 흘렀어. 이야, 그럼 정말 좋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 삼매에 푹 들어가지고, 아, 스님이 그러는데 삼매에 들면 진정한 행복이, 와, 그 희열, 이 선삼매의 희열은 아무도 할수 없다, 경험한 사람만 한다라고,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경험하고 싶죠. 그렇죠. 아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삼매 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아예 버려야 돼. 삼매 들어야겠다는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이 삼매 든다고 사람이 더 지혜로워질까? 이건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삼매는 독이 될까? 득이 될까? 보통 사람은 삼매에 들면 독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선정 체험을 깊이 해버리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고 싶어가지고 또 들고 싶어가지고 또 들. 그 사람은 평생에 딱한 번밖에 삼매 체험을 못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다음에 또 삼매들 이번에는 꼭 들어야지. 꼭 되나 그게. 이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푹 들어간 거예요. 왜 그리 들어간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죠. 근데 평생 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게 어쩌다가 글로 툭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꼭될 거야. 삼매에 집착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래도 그거는 열심히 하려고라도 하지.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번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자기를 특이한 사람, 대단한 사람, 남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자기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존감이, 아만인가? 이거는? 아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 니들은 해봤어? 니들은 그거 해봤어? 너는 화두타파 해봤어? 어쩌다 한번 화두타파 해놓고는 해봤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 되면 남을 무시하고 자 본인을 이렇게 추켜세우는, 그리고 그만큼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만의 견해가 악연이 생겨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고 그러지 않고요. 자기 생각만 고집해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깨달았던 경험, 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 그것만 꽉 잡고, 거기에 그때 들었던 그 생각이 평생 동안 바뀌지 않아. 그게 바뀌지 않다 보면 스스로 왜곡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고집불통이 되기가 또 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님들 중에 그런 스님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그리고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 중에서도 공부를 좀 했다라는 제가자들 중에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차라리 그런 게 없이 그냥 수행만 하면 겸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거는 우리 책임, 우리 스님들 책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행 정진에만 이목고 이것만 하라고 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라다나, 다른 거 필요 없어. 딴 생각 나면 나무라다나다라 해야 돼. 딴 생각 나면 관세음보살 해야 돼. 이래 하면서 다른 번뇌들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회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수행에만 집중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다른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관세음보살만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삼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선종과 지혜는 반드시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요. 세상이 고통이고, 고통이 원인이고, 고통이 소멸에 이르는 길. 이런 거에 대해서 통찰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들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통을 소멸을 시키는 그런 길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관찰을 하면서 나무라다나다라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왜냐면, 보세요. 세상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면 세상이 집착을 확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면 역시 괴로움의 원인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누가 나를 이용해도,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도, 그것들을 직시해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순간이 나한테 이렇게 벌어져도 그것을 이렇게 여유하게 볼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삼매에 들어야지 삼매가 깊이 있게 슉,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지, 딴 생각 일어나면 무조건 이먹고, 딴 생각 일어나면 무조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해. 좋은 거 같죠? 안 된다니까요. 관세음보살 친견하면 그다음부터 상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특별 제자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십중팔구 신들렸다. 이제, 야, 제2 무속인이다, 이거는.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체험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죠. 계속해서 불자를 바꾸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인연을. 계속 기도하고 할거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 체험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자아비판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리 수행을 같이 겸해야 된다. 기도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할수 있지만, 기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부처님 제자니까, 정말 부처님의 이런, 빗바사나 지관법을 확실하게 또 익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견에 얽매이기가 쉬운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설탕 적게 드시고요. 될수 있으면 드시지 마시고요. 떡에 설탕이 들어갔는데.
적게 넣으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이 드십시오. 성불하세요.